하단 CC를 누르면 영상과 함께 자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박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휴대용 프로젝터 위맥스고입니다. 이 제품은 2월 20일날 출시되는 신제품으로 크기가 작은 포켓 프로젝터입니다. 구성품은 5가지입니다. 파우치는 프로젝터와 액세서리를 넣을 수 있게 틀이 잡혀 있어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위쪽에 보조 배터리를 함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전원 버튼은 따로 없으며 렌즈 커버를 열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상단에 컨트롤 버튼 6개와 작동확인 LE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면에는 AUX, USB, HDMI, Type-C 단자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수동 포커스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0.8W 스피커 한 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포켓 프로젝터로 크기가 작으며 가로는 15.8, 세로는 8.3cm입니다. 제가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제품과 크기를 비교해봤습니다. 무게는 317g입니다. 프로젝터의 정확한 스펙이 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ALPD 레이저가 장착되어 있어서 크기에 비해 밝은 화면을 출력한다고 합니다. 충전기는 EU 플러그와 USB 플러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터 사용을 위해 PD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설명서의 그림을 통해 사용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렌즈 커버를 열면 약 5초 후에 작동합니다. 커버는 내부에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 연결 후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키스톤 기능으로 상하 각도가 기울어지면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간단한 기본적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가지 언어를 지원하지만 아쉽게도 한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HDMI 케이블 연결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옵션에 들어가면 와이파이 강도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OS와 안드로이드 휴대폰이나 태블릿 등 미러링 기능을 이용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폰에 연결해봤습니다. 유튜브나 휴대폰 게임 등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넷플릭스는 애플 에어플레이 서비스를 중단해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안드로이드 휴대폰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합니다. 안드로이드 휴대폰은 넷플릭스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밝은 낮에 흰색 벽지에 사용해봤습니다. 밤에 모든 불을 끄고 같은 장소에서 사용해봤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의 크기는 가로 210cm입니다. 다음은 더욱 크게 화면을 출력해봤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의 크기는 가로 290cm입니다. 소리는 작지만 스피커 한 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라고 별도의 음량 조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출발합니다. 아리아나 폰타나. 자. 네, 역시 앞쪽으로 선두 자리. 나가죠. 폰타나 그리고 장 위팅의 순서고요. 네, 지금 2위 선수가 어떻게 될까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야서 파티가 세 번째 자리. 휴대용 제품으로 실내보다는 주로 실외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캠핑이나 차박 등 야외에서 어떤지 차량에 사용해봤습니다. 휴대폰 핫스팟과 미러링 기능을 이용해 유튜브를 재생해봤습니다. 영상은 프로젝터 화면을 촬영해서 밝거나 어둡게 촬영되었는데요. 실제 화면은 보시는 것보다 밝고 선명하게 출력됩니다. 야외에서 보조 배터리만 있으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편리했습니다. 마침 옆에 이렇게 큰 재활용 수거 차량이 있어서 사용해봤습니다. 역시 바탕이 하얀색이어야 깔끔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날이 영하 8도였는데요. 문제없이 잘 작동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처에 가로등이 있는 곳에서 사용해봤습니다. 뮤맥스9의 장점은 역시 휴대폰과 보조배터리만 있으면 야간에 어디서든 선명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크기가 작아서 스피커까지 작은 건 이해가 되는데요. 블루투스 기능이 뮤맥스9의 상위 버전인 어드밴스 모델에만 있어서 스피커 연결 시 억스 케이블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